서울림 65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 같이 묵념. 무엇보다도 평생 회비 모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칠순 나이에 앞으로 계속 모임을 하든지 그때 계속 회비를 걷고 하는 것보다는 여건이 될 때 기금을 마련해서 한 10여 년을 살아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제까지 정확하게 200명이 입금해 주셨고 2억 2,730만 원을 입금해 주셔서 큰 입거림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자축의 박수. 4월 15일 토요일 날인데 목요로 다시 돌아가서 체육관에 오후에 한 대여섯시경 시작을 해서 잔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증정할 상품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계영대입니다. 계영대 경기의 팔, 개자, 가득 찬 영자, 계영대 가득 찬 것을 경기하는 글자입니다. 나가실 때 항상 판타스틱을 기분했는데 올해 평생 회비를 납부하신 분 그리고 지난해 회비를 납부하신 분 2개월 연도에 걸쳐서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을 가져가시고 참석 안 한 분들은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8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 총회 전까지 예선전과 결선을 치른 3개 부서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무에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역삼역 근처에 있는 엔장구장이라는 곳이죠.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AP조로 나눠서 200 이상, 200 이하의 하부 리그전을 3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1위가 빈문, 2위가 지병만, 3위가 임정호입니다. 그런데 지병만 회원께서 4위를 한 손희채 회원한테 양보를 하셨습니다. 현재 매월 둘째 주 화요일날 참별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둘째 주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회원은 현재 연회비를 연초에 3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37명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안될 골프 대회를 올해는 58명이 참석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치신 지병만 임찬수 조건입니다. 참고로 70타를 쳤고 73타를 쳤고 75타를 쳐서 완전히 풀어드립니다. 금요일 정기 모임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2시에
또 섬과 형제 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개주로 나눠가지고 각주 1등에서 4명이 토라멘토에서 1, 2, 3등을 정했습니다. 1등은 이종원, 2등은 양만규, 3등은 성화근. 삼합회에서 1, 2, 3등을 정하려고 했는데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빨리 갔다 오는 사람을 하잖아요. 또 전체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고 출석 상황과 기여도 두 가지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1, 2, 3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해서 가장 정성을 높았던 분 세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송석호, 최균석, 천인웅. 모두가 다 보는 자지만 특별히 많은 또 기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보답. 동의하십니까? 네. 재수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반대가 없기 때문에 1호 위안 전국시 기념도 결산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하고 그 대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호 의안 배치 개정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요구합니다. 3호 의안 임원 선출 거리입니다. 전 회장단이 선출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수석부회장, 재정관 사무총무, 이용식 재정총무, 전선수 정동석 감사 두 분이 고생을 해주셨고 2023년도 우리 전동지부의 동창회는 강인용 회장, 최태종 수석부회장, 이용식 사무총무, 정병수 재정총무, 정동석 최태종 감사 두 분 여섯 분으로 출발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원형대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장께서는 전동지부의 동창회 2022년도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동창회의 발전과 동기 상호 간의 단합과 친목 동호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이 지대함으로 이에 전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전림시도의 동창회 회원 일동. 우리가 저런 세대에 진짜 회에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회학계가 측에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이 나라 이렇게 발전할 때까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세대 우리 친구들이 다 노력한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발전이 더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